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갑부되는 주방 갑부주방 아울렛입니다. 자, 갑부주방 아울렛 오늘은 제가 야외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 그 이유가 바로 도저히 통로가 좁아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쌓여가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중고 불판들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도저히 너무 많아서 종류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쫙 그냥 깔아버렸습니다. 깔아버렸어. 가게에 필요한 불판이다 싶으면 연락 주시면 되시고, 물론 중고다 보니까 수량은 유동적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2021년 4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판 종류 얼마나 많았는지, 몇 개나 있는지, 사이즈는 사이즈는 몇 개나 되는지,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갑시다. 자, 갑부주방 오늘 야외매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갑부주방 야외매장 촬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고깃집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데, 아, 불판 도대체 내가 원하는 불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부주방에서 있는 불판을 하나씩 꺼내다가 여기서 진열을 했고요. 물론 여기 보이는 건 전부는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꺼내서 진열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처음에 보는 것은 33cm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약간 굴곡이 있고요. 수량은 약 60개 이상 정도 있는 이런 불판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35cm. 이게 그 수량이 제 생각에 한 1000개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500개라고 적었습니다. 500개고요. 이거 역시도 약간 굴곡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 35cm 불판입니다. 야, 양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품으로 이번에 들어온 33cm 100개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살짝 굴곡이 있는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손잡이 있는 불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 37cm 정도에 약 200개 정도 있는 불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33cm 약 50개 정도 되는, 37cm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나고요. 석쇠의 모양이고 살짝 라운드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cm 70-80개 정도 있는 평평한 모양의 손잡이형 불판입니다. 불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cm 이것도 이번에 들어온 신품 100개 이상 되는 불판이고요. 보시죠, 번덕번덕 빛나는 거. 네. 이거 100개 이상 되는 신품 불판입니다. 물론 신품이라고 신품값 하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37cm 100개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형태의 불판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가 살짝 들어간 형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치면 100개 이상 되는 불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28.5cm 약 200개 이상 있는 손잡이형 불판이고요. 석쇠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석쇠가 있고, 그 다음에 37에 37cm 짜리 약 40개 정도 있는, 40개 이상 있는 석쇠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5, 27.5 되는 약 60개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의 불판도 이렇게 있습니다. 석쇠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바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석쇠인데요. 이거 가운데 아마 뚝배기를 올려둔 것 같아요. 33cm에 약 300개, 30개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30개 정도 되는 불판이고, 석쇠고, 33cm에 약 200개 정도 있는 불판입니다. 그리고 37cm에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석쇠고요. 약 100개 이상 있는 석쇠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역시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38cm에 약 20개 정도, 양이 수량 많지 않네요 이거는. 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8.5에 22.5cm에 약 150개 정도 있는 살짝 구부러진 형태의 불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일반 석쇠가, 불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도 있고, 29.5cm 짜리 이런 석쇠도 있고, 그리고 실실이 석쇠,
이렇게 있고, 구리석쇠도 동그란 게 있고, 네모난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데, 이거 외에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석쇠함에, 이렇게 이동식 석쇠함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삼겹살 판도 이렇게 있습니다. 삼겹살 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삼겹살 판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번에 들어온, 진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출장부패에서 사용하는, 무쇠 불판입니다. 무쇠 불판. 무쇠 굉장히 무거워요. 소리 들으시죠? 아주 짱짱합니다. 그냥. 사이즈가 안 적어놨는데, 무쇠로 그냥 요즘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냥 여기다 그냥 지글지글 해서 먹더라고요. 무쇠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는 욕심이 났지만, 집에 둘 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쌓여있는 거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막 담겨있는데 종류별로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1000개 정도 있다는 거 불판이 그겁니다. 여기 막 쌓여있고요. 여기도 쌓여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그리고 요렇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길이 이렇게 좁아질 정도로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야, 이렇게. 3단으로 여기도 쌓아놓고, 여기도 쌓아놓고, 그냥, 수산만 돌리면 불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아까 보셨던 거요. 예. 흙부주방이 불판들입니다. 여기도 쌓여있고. 마지막으로, 야외에서 그냥, 불판 올려놓고 지글지글 할 수 있는 이런, 가스,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갑부주방의 불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석쇠 불판 찾으러, 갑부주방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힘들어. 이제 빨리 다시 정리해야 돼. 아, 먼저 정리해.